Hola, ¿cómo está? Muy bien, ¿y tú? 따로야. 자, 번에 운지기 선배님이 나를 견인을 해줬단 말이야. 수면 위로 많은 분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굉장히 이제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요번에 또 운이 좋게 준규 형, 준규 빌더 콜라보를 했는데, 내 어깨에 대해서 이제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지만, 저번에 보니까 뭐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 이제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허리가 안 아픈데 어깨를 아몬드, 호두, 캘리포니아산으로 만드는 방법을 내가 오늘 또 가지고 왔단 말이야. 이게 언제 고갈이 될지는 몰라 나도. 왜냐하면 나도 어깨 운동을 맨날 똑같은 루틴으로 반복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크로스핏 동작을 하는데, 크로스핏 동작은 사실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좀 따라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야 저 새끼 왜 뭐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본다. 뭐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또 내가 미안하잖아. 본인도 민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지금 헬스장에서 웬만하면은 오 쟤 하는 거 좀 되게 신기하게 한다, 요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알려주는 정도거든 지금. 오늘은 두 가지 동작 또 할 거야.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덤벨이 두 가지가 필요해. 두 세트가. 기다려. 자, 의자가 하나 필요하고, 덤벨은 파운드니까 한 4kg, 5kg? 요거보다 좀 더 가벼워도 돼. 근데 이거보다 더 무겁지는 않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덤벨 20파운드니까 10kg 정도 되려나?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내 몸.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 준비가 됐어.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뭐 헬스장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거는 저번이랑 동일하게 이 어깨 후방 있는 데를 키울 거야. 여기로, 여기를 키울 건데. 저번에 보니까 막 승모가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 여러분들이 승모를 되게 너무 높게 들면 당연히 이렇게 승모가 쓰일 수밖에 없어. 이거를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내려놓고 하는 그 느낌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했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의자에 누워주세요. 엎드려주세요. 의자에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앞쪽으로 빼. 그래서 턱을 이 의자 있는 데다 이렇게 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완전 목에다 힘을 빼줘. 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팔을 직각으로 만들고 내 어깨, 팔꿈치, 내 손목 있는 데가 90도가 다 되게, 그러니까 정렬이 돼야 돼. 정렬이 된 상태에서 되게 간단해. 우리 친구들이 높일 수 있는 최대치까지만 높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씨. 오와우!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어깨 후면 삼각근 있는 데를 계속 이렇게 꼬집는다는 느낌으로 살짝살짝 들어주면 되는데, 얘를 팡팡 이렇게 치팅을 하는 게 아니고, 꼬집으면 여기 지금 호두하고 아몬드 나오는 거 보이죠? 얕! 얕! 근데 요렇게 하면은 살짝 이 목 뒤쪽에 거기에 약간 자극이 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개를 앞으로 툭 떨어뜨린 상태에서 해야 돼. 나처럼 이렇게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고개를 앞으로 툭 떨어뜨린 상태에서 얘를 계속 꼬집어줘. 그래서 요거를 30개를 할 거야. 30개. 그래서 30개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 앞에 있는 덤벨을 가지고 우리가 아놀드 프레스를 할 거란 말이야. 아놀드 프레스 요거를 할 때 만약에 본인한테 자극이 조금 덜 온다 싶으면 40개에서 50개까지는 해도 괜찮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굉장히 좋은 운동이야. 그래서 이 어깨 뒤쪽이 이렇게 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여기가 요 부분이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고립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봤었을 때는 그냥 최고야. 최고. 내가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 저번에 했던 것도 최고인데, 얘도 최고. 같은 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지 않다면 아놀드 프레스 이렇게 일어난 상태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허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앉아서 해도 돼. 근데 앉아서 하면은 좀 더 상체에 고립을 많이 할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해서 덤벨을 든 상태에서 손바닥이 내 쪽을 보고 있다가 얘를 바깥쪽으로 트위스트를 하면서 어깨로만 쭉 미는 거야. 그래서 팔을 끝까지 다 피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삼두 쪽에 자극이 되게 많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팔을 끝까지 다 피지는 말고 여기서 팔이 살짝 접히고 내 어깨 있는 데가 끝까지 다 수축이 되는 데까지만 가죠. 그러면은 아마 팔이 살짝 이렇게 굽어 있을 거야. 벤치프레스하고 굉장히 똑같은 원리야. 얘를 다 밀면은 등이 이렇게 뽑히면서 팔이 다 펴지면서 삼두 쓰고 가슴에 개입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어깨 운동할 때 똑같아. 여기서 팔을 다 피면은 삼두 쪽으로만 커져. 물론 삼두도 커지고 싶고 어깨도 커지고 싶으면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팔을 다 펴도 상관은 없겠지? 근데 우리가 오늘은 뭐야? 어깨 뒤쪽하고 어깨 측면 있는 데를 같이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최대한 피지 말고 여기까지만 가는 게 좋겠지? 이렇게 뒤쪽으로 와서 좀 찍어준대. 네. 그래서 앞으로 팔꿈치 앞으로 모아놓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어깨만 쭉 다시 또 내리고 바깥쪽으로 쭉 내리고 쭉
내리고 쭉 내리고 쭉.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깨가 이런 식으로 많이 빡빡해진단 말이지. 어깨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30개에서 50개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30초에서 60초를 똑같이 쉴 거야.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놀드 프레스를 10개에서 15개를 할 건데 이것도 또 똑같이 5세트를 할 거고 아놀드 프레스가 끝나고 나면은 2분을 쉴 거야. 근데 아 이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그래서 이거는 둘이서 같이 하는 게 좋아. 아놀드 프레스 할 때는 아마 막 그냥 어디가 아픈지를 모를 거야. 막 막 비틀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몸이 최대한 비틀어지지 않게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진짜 이거 근데 어깨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최고야. 최고 최고 최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또 피드백 알지? 아디오스 아디오스.